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원래 영적인 열매와 삶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라고 이야기하면요, 그냥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축복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막말로 해서 신학적으로 따지면요, 천국 못 갈 수도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요. 왜냐하면 열매로 알리라 했거든요. 열매로 알리라. 마태복음에도 열매가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열매가 나오는데 열매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맺혀야 하는 성도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열매가 많이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축복이기도 하고, 원래는 열매가 있어야 되겠구나, 결단이기도 하고 그러죠. 문제는 이 신앙의 열매, 영적인 열매, 삶의 열매, 생활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것을 어떻게 맺힐 수 있느냐, 이게 문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주 쉽게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비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어려운 비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생활의 비유이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도 포도밭을 지나가면서 말씀하신 생활의 비유죠. 비유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의미가 분명합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 비유를 설명하면요, 하나님은 농부로,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제자인 우리는 가지로, 그렇게 비유하시지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가지가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가지는 열매 맺기를 위해서 오직 한 가지, 나무에 붙어 있으라, 나무에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지에게 열매는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은요, 딴 거 뭡니다. 열매만 봅니다. 가지의 그 품질과 가지의 영양과 가지의 모든 것은 열매로 평가하시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가 얼마나 땐실한지, 잎사귀가 얼마나 풍성한지, 또 가지가 얼마나 굵은지 이거 안 봅니다. 열매 없으면요, 가차없이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봅니다. 그래서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농부로 비유하셨는가? 어떤 사람은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신 이유는 농부의 바람이 뭡니까? 씨를 뿌리는 농부의 바람이 소출이지요. 하나를 뿌리면 옛날에는 100개지만 요즘 한 990개, 1000개 안 됩니까? 이걸 뿌리면 1000배는 거둬들이겠지,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거지요. 이게 농부의 바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였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도 이 농부의 마음이 농부의 마음과 똑같다는 거죠. 농부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라, 소출을 원하신다, 열매를 원하신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납니다. 읽진 않았지만 2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이때까지 생활 가운데 변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열매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어제 김진홍 목사님 보내주신 글을 보니까 뱀은 허물을 벗지 않으면 자기 껍데기에 갇혀서 죽는다 하더라고요. 잘 성장하다가.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허물을 벗는 일은 없지만 생각의 허물, 과거의 허물, 습관의 허물, 애생각의 허물, 그리고 2015년의 허물, 그걸 벗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해서 죽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은요, 열매가 있어야 되죠. 과거를 떨쳐버리고. 이때까지 열매가 풍성했으니까 됐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더 열매 맺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열매 맺은 것 훌륭합니다. 그러나 원래는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는 것이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열매를 그냥 맺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표현하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허락해 주신 것은 그 모든 영역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말이죠. 이게요,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 두루두루 직장에서, 교회에서, 삶 속에서 열매가 어떤 것이 있는지 두루두루 살펴봐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열매가 풍성하기를 축복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구원받는 일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도 자녀들, 자녀 없는 가정에서는요, 자녀 낳는 게 소원이죠. 자녀 갖는 게 소원입니다. 그럼 자녀 낳고 나면 소원을 이뤘습니까? 아닙니다. 성장하면서요, 또 다른 꿈이 생기죠.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대학 갈 때 되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대학 졸업하면요, 직장 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혼의 그런 연령이 되면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 꿈이 계속 바꿔지고 커진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성장했으면 좋겠다. 열매 맺었으면 좋겠다. 그것도요,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더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간단합니다.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쉽죠? 나무에 붙어있으면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면서도 너희 스스로가 좋은 나무가 되라. 너희 스스로가 과실나무가 되라. 그래 스스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무가 못 되는지 더 잘 아십니다. 나무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줄 압니다. 그래서요, 가지 스스로가 과실을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설치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되려고 설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나무에 붙어있는 일. 나무에 붙어있는 일입니다. 일은 나무가 다 합니다. 흙에서 영양분과 수분을 끌어올려서 가지에 공급해줍니다. 나무가 하는 일입니다. 가지는 그것을 받아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서 나무에 붙어있고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나무가 되어서 과실을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단 한 가지, 내 안에 가하라. 붙어있는 방법을 말하죠. 내 안에 가하라.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잘 읽어보면요, 내 안에 가하라는 말이 10번 이상 나옵니다. 내 안에 가하라. 내 안에 가하라. 예수님 꽉 붙들고 살아라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붙든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간단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있지만 조용히 들으시는 분입니다. 거래를 할 때도 장사를 할 때도 조용히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라. 네,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 믿는다고 덮어놓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요, 마태복음 산상보원에서부터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갈 것이고, 그래 나오지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까지 나가는데 그럼 누가 천국 갈까? 요한복음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 평소에 늘 맺고 있는 사람 천국 갑니다. 마태복음의 설명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죠. 평소에 늘 예수님 모른다 모른다 하다가 죽을 때 똘까닥 하기 전에 예수님 내 믿습니다. 그래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갖고 천국 가는 방법도 있지만, 천국 가는 방법은 신비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앞에 설 수 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적어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그래서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은요, 7절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으로 해석해 주죠.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삶, 그 삶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괴롭히려고 1년에 1독 이상 해야 됩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안 읽고 무슨 예수 믿습니까?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 안에서 큐티하면서 날마다 교통하는 것. 여러분 괴롭히려고 교회에서 책자 만들어서 교회에서 많이 돈 벌려고 큐티 책자를 나눠주고 3,000엠입니다 하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교통할 때 그때 열매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사형 분량까지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말씀 읽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고 순종하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유로 강조하고 계시겠습니까? 내 안에 가라 열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늘 말씀 안에 있는 것과 늘 기도하는 것 같은데 막상 위기에 딱딱 치면, 다른 말로 해서 딱 열받으면 이 원리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성질대로 해보기 때문에, 자기 기질대로 해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 기질대로 하는
부패한 본성 때문에 또 강조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한 새벽 시간에도요. 박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위기의 상황에 화가 났을 때 그때요. 믿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믿음이. 화가 났을 때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 원리를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위기가 딱 닥치니까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 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자기 고집, 자기 기질, 자기 성질 위기의 순간에 나옵니다. 그때는요. 믿음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고요. 그 결과는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올 한 해 동안 주님 안에 거하시며 많은 열매, 더 많은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길은요. 오직 하나, 예수님께 찰싹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붙들고 늘어지고요. 예수님 말씀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삶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읽으시고 그것도 안되면 말씀을 쓰시고 암송하시고 설교 시간에 졸지 마시고 말씀 들었으면 실천해 보시고 이게요 예수님께 찰싹 붙어있는 일입니다. 이렇게만 살면 열매가 올 연말에 2016년 12월 31일 날에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순종의 열매, 순종의 열매. 순종이 얼마나 많은 축복의 문을 여는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축복의 문은 순종을 통해서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하면 안 됩니다. 순종의 뒷면이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실천적인 구체적인 표현이 순종이지요. 순종의 열매, 온유함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화평케 하는 열매, 특히 올 한 해 동안 전도에 풍성한 열매, 생명의 열매, 그런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 꼭 붙들고 계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올해 201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다 하는 일을 받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나타내 보여주면 되는데 하나님, 내 삶에 영적인 삶에 또한 이 세상적인 삶에 믿음의 풍성한 열매, 온유의 열매,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 맺히게 해달라고 이한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우리 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